오늘은 중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폭염에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지치고 그야말로 몸보신이 절실해지는데요. 그런데 남들한테 좋은 음식이라고 해도 나한테도 다 좋은 건 아니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사람마다 다르다는 것인데요. 맞춤 보양식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보양식 가운데 가장 인기 있는 메뉴죠. 뜨끈한 삼계탕, 몸에 열을 더해줍니다. 때문에 평소 손발이 차거나 소화가 잘 안 되고 또 냉방병에 자주 걸리는 사람들에게 특히 좋은데요. 추어탕이나 장어구이, 부추나 생강차 같은 열을 내는 음식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반면에 몸에 열이 많다면 해산물과 궁합이 잘 맞습니다. 체내 시원한 기운을 더해주기 때문인데요. 특히 문어나 낙지는 타우린 성분도 많아서 간이 안 좋거나 쉽게 피로한 분들에게 좋다고 합니다. 또 수박이나 참외 같은 여름 과일도 보약이 됩니다. 소화는 잘 돼서 잘 먹는데 배뇨, 배변이 잘 안 돼서 몸이 잘 붓는다면 어떨까요? 이때는 기름진 보양식은 피해야 합니다. 대신 미역국이나 콩국수, 송이버섯, 호박, 가지 같은 채소가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력이 약한 노인이나 아이들은 어떨까요? 이들에게는 전복죽이나 민어가 보약이라고 하네요. 네, 흔히 요즘은 영양 과잉 시대다 이렇게 말하죠. 내 몸의 균형을 잘 잡아주는 보양식을 찾아서 뜨거운 여름 건강하게 이겨내시길 바랍니다.